복싱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어제 레슨을 하면서 너무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으러 오시고 저한테 레슨도 한 7회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옥스윙에 대한 실력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석에서 이 구질을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뭐 그 전에 라운드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드라이버가 전부 다 감겨버려가지고 너무 고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공만 치면 여기에서 쳐가지고 확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백스윙이 옥스윙은 안으로 빼라고 하니까 이거의 대칭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게 대칭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백스윙은 안으로 낮게 빼라고 이제 물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들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낮으니까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낮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완전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업라이트한 스윙이면 얘는 이렇게 쳐야 되나?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약간 약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같이 오신 분하고 일행 분하고 막 웃어 죽어요. 자, 그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께 옥스윙은 상접어, 중접어, 하접어 이 팔 모양이 아니라 작대기가 어깨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상접어, 작대기가 어깨선에 맞으면 중접어, 작대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접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옥스윙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하접어가 돼요. 작대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얘는 어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무조건 인스윙이 돼요. 백스윙이. 그리고 어깨 올라가면 정상적인 스윙, 위로 가면 바로 아웃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윙이 되면 얘는 대칭이라는 게 이 아래쪽을 몸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갔으면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뻗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전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전, 직후방이라는 게 결정이 됐으면 이 작대기를 내가 안으로 뺐다면 바깥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뺐다면 안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대칭이라는 개념을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 대칭이라고 백스윙이 안으로 빠졌으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바깥쪽으로 쳐줘야 이 스윙의 궤도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으로 뺐다고 해요. 이것도 인으로 빼버리면 최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궤도는 확실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옥스윙 스테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낮게 뺐을 때는 인, 그리고 대칭은 저 바깥쪽으로 뻗는 아웃스윙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어깨 쪽보다 위로 올라가는 상접어가 됐을 때는 아웃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낮게 내려가는 게 인이 돼서 아웃투 인 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깨선은 똑같이 인투 인 개념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대칭의 개념은 이 몸을 중심으로 잡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타겟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잡아 빼면 바깥쪽으로 쳐야 되고 바깥쪽으로 잡아 빼면 안쪽으로 쳐야 된다라는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이 뭐 안으로 뺐으니까 몸을 잡아 돌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 스윙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제 시꺼먼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윙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이 낮게 빼는 거, 중간 빼는 거, 위로 뺐을 때 어떻게 옥스윙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물도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저희 채널 멤버십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